자,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.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해달래요, 상품을. 그럼 이렇게 하나 더 씁니다. 넣고 여기는 202로 할게요.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1번으로 가겠습니다. 이거는 맥 뭐라고 할까요? 요거는 맥북 에어. 요거는 맥북이라 하겠습니다. 맥북 프로. 이런 식으로 할게요. 됐습니다.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,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들래요. 자,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맥북 프로 플러스라고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네, 요것들을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, 한번 요거 해볼게요. 스타일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거 아니라 부모를 하나 더 줄게, 부모. 부모를 하고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.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갭을 좀 줄게요. 그러면 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. 자,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됐습니다.